생을 보내고 있는 자유북한운동회 앞 대표 박상학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뭐 대북전단 보낸 건 아니죠. 15년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북한 주민들 아무리 3대 수령 독재의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무권리한 북한 인민이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회원의 자유라는 인간의 국민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행법이라든가 헌법에 준해서 제가 합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합법적으로 했고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대북전단 보내게 해왔는데 갑자기 그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일부부장인지 뭔지 아는 그 시금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 치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라든가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돼 있습니까? 김정은, 김여정이 하명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우리 행정부라든가 경찰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대북전단을 보낼 때 뭐 음란물을 보내니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 이 첫째 진짜 용이 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함축해서 이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1964년에 수출을 1억 불을 하던 나라가 2014년에 6천억 불을 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입니다.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담은 이런 소책자를 내서 보냈는데 이걸 보고 뭐냐 하냐 청와대하고 통일부는 쓰레기랍니다. 이 육군사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 바로 어디입니까? 이 쓰레기에 맞아서 쓰러질 놈들 아닌가? 또 이 대북전단 내용 보십시오. 그 뭐 이설주가 홀딱 벗었느니 이번에 전 본 적도 없고요. 이 전단은 7년 전에 블루유니온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보낸 겁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오직 대북전단은 현재 진행형 팩트에 의해서만 작성해서 보낸 거거든요. 예컨대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전 김정은 쿠알라룸파르에서 김정은이 자기 형을 그것도 백두혈통이라는 형을 VX로 독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아는데 예? 또 이게 김정은이 저 정치범 수용소 또 뭐 이게 자 우리 전단은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국민 인민에 대한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지어 인민은 물론이고요 노동당 간부들도 480명이나 강공 군사 대학 연변장에서 고사 기관총으로 싸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데려 내려오면서요 이 손자 김정은이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이거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실과 진실을 보내는 대북전단 우리 전단을 보십시오. 15년 전부터인데 꼭 우리 대북전단은 탈북자들이 전이돼 자유북한 운동연합에 밝힙니다. 그리고 어떤 찌라시 같은 전단이 이런 거 밝혔습니까? 또 가로 안에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 북한 사람들은 스포츠단체인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가로 안에 조선인민해방전선이라고 꼭 밝혀서 팩트에 기초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건데 이걸 갖고 뭐 지금 뭐 찌라시 보내느니 무슨 음란물을 보내느니 폄하하면서 일부 언론 내 찍어서 말하면 특히 SBS하고 JTBC SBS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저는 지금 2011년 9월에 안하경이라는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으로부터 독침이 많아서 찔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다음에 2012년 6월에는 총정찰국에서 김용수를 내려보내서 저를 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 경찰, 통일부에서 저희 사무실이나 집을 극비리에 붙여가지고 비공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SBS에서 어떻게 우리 집에 알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SB 나보고 무슨 뭐 전화했느니 인터뷰하자니 그런 쌩 거짓말 치는데 지금 국민들 앞에서 밤 10시에 그것도 우리 집을 북한에서 끊임없는 테러에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급히에 붙이고 있는데 SBS는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17살짜리 우리 아들이 그대 있었는데 18살에서 보니까 아니 그 남자 네 분하고 여자 한 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가갖고 SBS 당신이 SBS 정말 맞느냐? 마침 그때 제가 올라갔거든요. SBS만 그러면 신분증 확인하자 명함이라도 내놔라. 끝내 안 내놨습니다. 그런데 열 받아가지고 뭐냐 그게 우리 집에 그 들어오는 현관에 보도 브로커 있는 거 가지고 아니 이 촬영기로 17살짜리 우리 아들을 찍어서 언론에 내면은 온 가족을 죽이겠다는데 아버지로서 좋다,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난 그 사람들 폭행한 적도 없고 그 보도 브로커로 그 SBS를 위장한 그 촬영기를 까르게 했을 뿐인데 SBS는 우리 온 가족 세 사람의 그런 이제 집도 다 이제 드러나게 하고 사무실도 그렇고 SBS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는데 저는 국민 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SBS는 우리 집을 옮겨줘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 국민이 정보 그 알고리 차원에서 대변하는 그런 이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SBS를 북한이 살인 테러에 공모한 그런 이제 야만 집단처럼 보이거든요. 박상학이 여기 있으니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우리 국민에게 자가를 물려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주석인 김정은과 김여정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자아를 물려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우리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난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이제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아무리 우리 탈북자들이 가진 게 없고 우리 탈북자들이 약자 아닙니까? 이 사회를 그래도 살겠다, 목숨 걸고 자유를 목숨 걸고 이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탈북자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 살인마 강도의 편에 섰습니까? 남북교류현의법이 존재합니까? 남북교류현의법을 김정은이 다이너마트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그렇게 하고 우리 9.19 합의가 존재합니까? 우리 군인들이 지피에다가 보사기관총을 쏴가는 게 김정은입니까? 박상학입니까? 적반하상도 유분수지. 아니 이거는 지금 아니 도둑놈이 경비원을 지금 도적이하고 있고 살인강도가 경찰을 고소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아니 평화적인 방법으로 7일 같은 밤에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범죄자들 돼가시고 그것도 간첩을 잡는 공안 수사대에 가서 내가 8시간씩이나 조사받고 간첩으로부터 최고의 피해자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네요. 평양으로 여기가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